이동영 경기도지사가 새해 경기도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김동연 지사는 31일 수원 라마다 플라자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등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3년 경기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와 경기지역 6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김 지사는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과 미래를 믿는다며 반드시 극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가 정신과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기업가 정신, 새로운 창의, 새로운 도전과 시도, 어려움을 극복하겠다고 하는 의지,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꽃피울 첫 번째 요소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기업인 여러분들께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서 어려움을 기회로 활용하는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정부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고 방향성 있는 정책이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력을 한껏 꽃피울 수 있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며 지난 7월에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17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11개는 해결했고 경기 북도 신설 등 6개는 추진 중입니다.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취임 직후 7월에는 도지사 초청 경기 중소기업인 간담회를, 9월에는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간담회를 통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친화적 정책을 모색 중입니다.